HLP. 얘네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IR을 합동으로 했더라고요. HLB 그룹 다 IR을 같이 했는데, HLB, HLB 생명과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사실 이제 우리가 HLB는 뭐 논란의 기업이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오랫동안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, 다만 요 자료는 우리가 그냥 기업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자료니까,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, 나쁘게 얘기한다고, 그 좋게 얘기한다 좋아하지 말고, 그냥 공부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는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요. 자, HLB가 사실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이 아니죠. 바이오 기업 피팅 기업, 파이프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요 부분 자체를 하고 있고,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더잘 알고 있습니다. 짠짠. 자, 봐요. 이 HLB도 이런 것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런 글씨체라는 이런 게 상당히 귀엽게 잘 만들었잖아요, 지금. IR 자료를. IR 이런 거는 IR 자료를 상당히 좀 집중하는 기업들입니다. 뭔가를 조금 정성을 좀 쏟았어요, 지금 보면. 결국에는 여기 첫 번째부터 딱 나오는데, 요거는 이제 두 갈식이네요. 처음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딱 내놓죠. 리보세라닙 딱 나왔죠. 요 제일 중요하겠죠. 중간에 센터에 있잖아요. 강력한 파이프라인. 요거는 이제 리보세라닙 말고 또 다른 여타의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요 오른쪽에 뭔가를 한개 두고 싶은데 요한 개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수익 과시하라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도약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더 성숙기로 진입해보겠다, 이런 뜻인 것 같은데. 뭐,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,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제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겠죠. 목표 뭐냐? 글로벌 시판 승인이 2020년에 목표다. 2019년에 만점. 시판 허가가 돼야지 판매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, 이런 거. 시판 허가는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뭐,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, 이건 중요하잖아요. 자, 억제제. 뭐,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, 원리,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, 우리 일반인들이,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이제 임상이 이제 언제 끝날 수 있느냐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,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기업을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나오고 있죠. 이제 임상 1, 2A 설계 및 환자 모집. 지금 환자 모집하고 있다, 이 말이죠. 임상 1상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쳐요. 이런 거는 임상 1상이 되고 난 다음에 임상 2상, 3상으로 넘어갈 때 대체적으로 한 8년에서 9년 정도 걸립니다. 그 기간을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사실 임상 1상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통과해 줍니다. 요즘은 90% 이상 통과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뛰어넘고. 자, 바빠요. 5분만, 조금만 봐야 되기 때문에. 자, 한국 중 임상 시험 결과. 결과 좋았다, 이 말이죠. 안 좋았으면 안 올렸겠죠. 부작용 비교해 봤는데 부작용이 낫다, 이 말입니다, 지금. 리보세라닙 좋은 거다, 이 말이에요, 지금. 이게 좋다, 우리 이거. 이거 좋으니까 투자해라, 이 말입니다. 임상 3상 설계, 쭉 나오고. 지금 2018년 10월 30일 날 환자는 다 모집했다, 환자는. 환자 모집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환자 모집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. 환자 모집 다 했다는 것도. 자, 임상 의견, 뭐, 좋은 얘기들 다 올려놨겠죠, 당연히. 이렇게. 자, 마지막 환자 등록했다, 이게 중요합니다. 등록했다. 신약 허가 신청이 언제냐? 2019년 2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2019년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조금,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볼땐 2019년도 실적이, 결산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.
그 부분 자체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.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2019년도에 실적이 안 나오면 관리 종목을 지정될 수 있어요. 자, 여기 요 부분, 요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네요. 오늘. 자, 여기서 지금 보면 2018년 지금 현재까지 일상은 보지 마세요. 지금 요거 이 위암 3차 환자 모집 이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. 그럼 2019년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. 임상 1상이 끝나는 거, 그죠? 2상 3상 시작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. 2019년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. 이런 거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좀띌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. HLB 나오죠.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지금 2상 끝났고 3상 하고 있고. 자,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리보세라닙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. 요 내용을 계속 뭐 풀어서 쓰는 것밖에 안 돼요. 요게 지금 언제? 2019년 2분기 그 말이잖아요. 그죠? 근데 환자 모집은 다 했다. 기대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. 내년 실적이 조금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2분기까지는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, 그렇게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.